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100 플러스 100은 260 연금 받기 1만 원 서비스. 단돈 1만 원으로 특허연금 생활 누리기. 65세 고객, 65세에서 90세까지 노후 300만 원 연금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 가진 것이라고는 월 8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나오는 국민연금이 전부다. 도대체 얼마나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고 문의를 하였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와 보겠습니다. 아까 300만 원 받고 싶다고 했죠?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그리고 65세부터 90세까지. 65세에서 90세. 현재 나이 65세. 그리고 국민연금 1000만 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그리고 물가는 1.5%. 그리고 금리 2.0%짜리 유족연금 비율 60%. 자, 그러면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 자,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에서 1000만 원 나오는데 300이면 연은 3600이죠. 그래서 2600이 매년 더첫 해부터 더 나오는 상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게 533 609 868 이렇게 하니까, 자, 요게 첫해2600, 그래서 여기 1000하고 2600, 3600이 나오죠. 그리고 매년 2600씩 수령을 하는데, 국민연금 자체가 점점 늘어나니까 요총 합계도 3600을 시작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어쨌든 첫해 65세 때 내가 희망했던 36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요총 필요 금액이 5억 3360만 9868원이다. 자, 이 고객은 5억 3,36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화들짝 놀래서 자기는 3억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된다. 3억에 맞춰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억에 맞출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상품, 이 필요 매년의 금액 자체는 지금 해가 갈수록 물가를 따라 점점 늘어나죠. 사실은 이 사망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쓸 수도 없는 돈들이 이렇게 통장에 쌓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점점 쌓일 돈을 앞으로 갖고 와서 효율을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구주 연령대별 월 평균 가계 지출이 60대는 260만 원, 그리고 80대는 122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80대, 90대에 갈수록 요게 한 50%? 40%죠? 260 대비 120이는, 그래서 90대 생활비는, 80, 90대 생활비는 60대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40, 50%를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한 50%를 잡아 보겠습니다. 50%를 잡고 1 했더니 요게 실제 여기 보면 아까 5억 3천이 필요했었는데 지금 여기 3억 9,656만 원이 필요한 장면이 하나 나왔죠. 그래서 요 금액을 다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6 562 681 이렇게 하고 여기 했더니 3,600딱 찍혔죠. 3,600 대신에 요것은 점점 가면서 뒤로 갈수록 줄어들었죠. 아까는 요게 뒤로 갈수록 점점 3억 6천에서 점점 늘어났었는데 3,600에서 요거 3,600에서 출발해서 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건 뭐냐면 요게 보면 3,600을 출발로 나중에 마지막 생활비가 50% 든다 그랬죠. 그래서 1,800, 거기서 1,800을 지금 가치로 나중에 한50%될 거야 그랬던 거니까, 그게 다시 물가를 감안해서 145.1%가 감안되면 그때 2611만 7016원 여기 있죠. 즉 3600으로 출발해서 마지막 2611만 7016원이 내가 예상했던 그때 50% 생활비는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그대로 노후 생활 평생 동안 시작부터 끝까지 내 1도 내가 준비했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모든 재원이 1도 낭비 없이 완벽하게 소진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50%로 하니까 요게 396, 562, 681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아까 5억 3천에서 약 1억 4천 정도가 또 절감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좀더 줄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3억까지는 할수 있다 했으니까 그 과정에 국민연금을 좀 늦추도록 해보겠습니다. 65세로, 66세로 늦추니까 요게 3,617만 원 수령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는 빈칸은 대신 개인연금이 그 금액을 메꿨죠. 67세를 해보면은 다시 3,627만 원까지 또 올라갔죠. 68세까지 연계해보니까 3,028만 원까지 올라갔죠. 69세는 다시 도로 떨어졌죠. 3,022만 원으로. 그래서 68세가 최고 한도 구간이다. 68세까지 연계가. 그 다음에 요거를 배율 40%까지 한번 또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40% 하니까 요 3억 3천까지 줄었죠. 그래서 334, 344, 37. 334, 344, 37을 했더니 여기 시작이 다시 3,600 시작이 됐죠. 대신에 끝은 아까보다 40%니까 아까보다 좀 줄었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고객님께서는 배우자께서 좀 생활을 조금 절약해 가면서 생활하실 필요가 있다. 자, 3억 3,400까지 왔는데 기왕이면 아예 요 배율로 3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34.4% 해볼까요? 됐죠. 299-988-730. 299 988-730. 이 필요하다. 299-988-730이 5로 노후 준비를 하니까 시작이 3,600만 원 시작이고 마지막이 1,796만 원. 대신에 아까처럼 아까보다 좀더 34.4%니까 좀더 절약하면서 생활에 진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1차 절감 필요 자금 299-988-730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월 300만 원, 연 3,600만 원 연금 생활 진입이 가능해졌다. 네, 진입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작 대비 종료 생활비 비율 34.4%를 적용했고 국민연금 수령을 65세, 68세까지로 연기했고 연금 캐시는 그냥 65세에서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종료 때 생활비 34.4%는 90세 때 생활비가 300만 원 곱하기 34.4%는 103만 2천 원을 의미하므로 여기 이제 이 103만 원 속에는 식비 외에 교통비라든지 이런 거 외에 주택 관리비, 보험료, 세금 등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런 주택 관리비 이런 게좀 제법 나오죠. 저기 시골에 사실 때는 이렇게 큰 관리비가 많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내가 34.4%의 103만 원 중에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한 2, 30만 원 이상 되면 그것을 제외하고 내가 7, 80만 원으로 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거로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요 34.4%를 받아들이시고 그거로는 안 돼. 내가 40%는 해야 돼. 해서 한 3, 40, 300에서 40%, 1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배우자 혼자 나중에 90세 혼자 살더라도 관리비라든지 빼고 나머지 식비가 좀 충당이 될것 같아 라고 한다면 다시 30, 40%로 올리고 그러려면 이제 요게 3억 3천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배율은 40% 밑으로는 못 내려가니까 이번에 그러면 연금 개시를 좀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65세를 66세 해볼까요? 66세. 한 해만 늦추면 3억 89만 1,010원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그 연금 개시를 한해더 늦추는 것보다는 여기서 배율을 조금 그냥 조정해서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40%를 38.6% 하니까 필요 금액이 299-990-146. 아슬아슬하게 3억에 접근했죠. 299-990-146. 이렇게 해서 38.6%. 아까 40%보다는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600만 원 진입이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66세로 1년 연기하고 38.6%의 그 최종 생활비 배율을 맞췄더니 2억 9,900, 3억에 접근되더라.
자, 이번에는 이 결과를 우리 고객께서 보시더니 우리가 65세 되면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65세는 연금 개시를 해야 됩니다. 대신에 뭐 생활비를 조금 낮추더라도 65세 개시를 할수 있게 한번 짜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65세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번에 요게 3억 2,594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594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을 요 생활비를 줄여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287만 원 하니까 300-991-045. 자, 그래서 300-991-045. 991-045. 그래서 클릭했더니 요게 시작이 3,443만 원. 요건 뭐냐면 287만 원으로 연금생활을 하니까 그게 12배 하면 3,444만 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시작을 딱 맞췄죠. 대신에 이제 3억 99만 1,045원이 필요하다. 자, 그럼 요 해설을 보겠습니다. 여기 1차 절감 필요자금 3억 99만 1,045원으로 월 287만 원. 아까 65세 연금 개시는 해야 되니까 총 월 연금 수령액을 조금 줄였죠. 그래서 연 3,444만 원 물가감 연금 생활 진입이 가능해졌다. 시작 대비 종료 생활비 배율 38.6%를 적용했고 국민연금 수령 65세 68세로 연기했으며 연금 개시는 그대로 65세를 연기를 하지 않았고 종료 생활비 38.6%는 90세 때 생활비가 287만 원 곱하기 38.6%는 110만 7,820원을 의미한다. 이게 주택관리비 보험료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110만 원 중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주택관리비라든지 보험료 세금 이런 걸 빼고 나머지가 한 7, 80, 8, 90만 원으로 배우자 90세 때 생활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 또 그게 부족하다면 다시 한번 또 문의를 주셔가지고 금액을 또 조정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건 김일수님 아까 그 해설의 최종 출력물입니다. 이건 표지고 고객님께 이게 메일로 쏘아질 것입니다. 표지고 이게 자료 이런저런 자료들 한번 재밌는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 자료 아까 저기 그 60대 260만 원, 80대는 122만 원, 40, 50% 정도 필요 자금. 그 다음에 이것은 내역, 가입 내역 혹은 여기 보면 왼쪽에 연금 개시 때 종료 때 생활비 배율 표가 있는데 여기서 한번 재미삼아 내 세금, 보험료, 의료비, 뭐 식비 이런 건 어느 정도 나가는지 한번 요 속에 한번 쉬엄쉬엄 기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 때 얼마, 종료 때 얼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그대로 주시는 대로 입력을 해서 아까 그 프로그램대로 쫙 찾아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그럼 애초 아까 장면이었죠? 그다음에 이것은 첫째. 필요적인 5억 3,300이 필요하다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처음에 생활비, 최종 생활비 비율을 34.4%로 줄여서 2억 9,900으로 맞췄던 그 장면. 그 다음에 이것이 34.4%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 40% 가까이 있어야 돼. 해가지고 38.7%로 대신에 연금 개시를 늦췄던 과정. 요것은 연금 개시를 늦추니까 그안 돼. 65세는 연금 개시를 해야 돼. 해서 연금 총 연금 수령액을 300에서 조금 양보한 287만 원 수령으로 시작했던 장면. 그래서 내용들이 차례대로 요 출력물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걸 받아보시면서 한번 찬찬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요것은 해설. 요것은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한 내용들. 이런저런 이 기술에 대한 시중의 반응, 강의 내용들, 그리고 이것은 별도 자료.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최고연금 받기 1만 원 서비스. 단돈 1만 원으로 특허연금 생활 누리기. 그 안내를 하겠습니다.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은 우선 첫째, 현재 유튜브 화면의 댓글창에 신청하시거나 스마트폰 메시지로 신청하기 010-8931-3550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신다고 하고 그 내용들은 뒤에 나오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로 신청하기. 모바일은 여기 스마트폰 최상단 영문 주소창에 네이버, 여기 네이버 검색창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영어로 된 최상단 영문 주소창에 네이버, 네이버.com 자리에 터크채터크.com 슬래시 100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여기 주식회사 스마트 라이프의 문의하기 요 창이 뜹니다. 그러면 문의하기란에 국민 플러스 개인이라 써주시고 다음 화면에 필요한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PC로 신청하기는 위 모바일과 똑같이 영문 주소창에 이번엔 터크제트크닷컴 슬래시 100 말고 그냥 터크제트크닷컴만 치시고 똑같이 기재해 주시고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보내주실 내용은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그 희망연금 그리고 연금 개시 나이와 종료 나이 본인만 할 때는 요 본인 나이와 종료 보내주시면 되고 부부가 같이 하면 본인과 배우자 연금 개시와 종료 나이를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금 생활 시작 때월 생활비 그리고 종료 때 90세 때 예상 생활비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 예시 그리고 사적 개인연금을 월 불입금 곱하기 12달 곱하기 불입 기간 그것을 합계를 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 중도인출 불가 개인연금, 중도인출 가능 개인연금을 나눌 수가 있으면 나눠주시고 아니면 그냥 한꺼번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실 내용 해서 첫째 현재 본인 나이, 배우자 나이 아까 했죠? 그리고 연금 개시 나이, 종료 나이. 개인형은 본인만, 부부형은 본인과 배우자 같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연금 개시 때 생활비, 종료 때 생활비. 그다음 국민연금 수령액, 그다음 사적 연금 보유 시 아까 그월 불입금 곱하기 12달 곱하기 불입 기간 해서 합계를 보내달라고 했죠. 그리고 사적 연금 보유 시 중도인출 기능이 들어있는 보험의 전체 불입금 합계. 그다음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보험의 전체 불입금 합계 합계를 그냥 월 불입금 곱하기 불입 기간 곱하기 12달 해서 합 전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얼마 불입금 전체 얼마다 그리고 여기 구분이 되시면 중도인출 기능이 아예 없는 상품 혹은 중도인출 기능이 있어도 불입 원금까지만 중도인출이 되는 상품, 혹은 중도인출 기능이 80세까지만 가능한 상품 모두 중도인출 기능이 없는 상품에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우선 첫째 필요자금이 얼마인지 찾아드립니다. 두 번째 본인의 보유연금 재원으로 얼마나 연금 생활 가능한지 찾아드립니다. 신청대금은 10,000원입니다. 10만원인데 6월 30일까지 파격가 10,000원입니다. 신청대금 보내실 곳은 우리은행 1005-604-165-506 주식회사 스마트라이프 1로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 출력물 전달받으실 이메일 주소도 같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시면 다음 이미지처럼 세 가지 경우를 포함 10여 페이지의 출력물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자,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최고연금 받기 10,000원 서비스. 단돈 10,000원으로 특허연금 생활 누리기. 지금 신청하십시오. 최고의 연금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